제가 지금 저의 그 손자 옷을 만들고 있는데요. 손자가 두 살이에요. 네. 이 잠옷하고 잠옷보다는 조금 크게 패턴을 뜰 거예요. 네. 지금 바지는 해놨고요. 그래서 상의는 지금 한 2.5cm 정도, 2.5cm 조금 이 정도 키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시접을 키우고, 이것은 시접이에요. 말아박을 거. 이건 말아박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잖아요. 단축구멍 있는 선이.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완성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하고 이렇게 그려주고요. 시접량. 여기가 이제 쌓이는 양이죠. 쌓이는 양. 그리고 여기선 상동. 상동은 그대로 갈 거예요. 상동은 그대로 갈 거고. 여기를 핀으로 이렇게 앞판하고 뒷판은 틀리니까 뒷판은 이만큼 크거든요. 그러니까 앞판을 그대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어깨도 찍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찍어주고.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쭉 찍어준 다음에, 얘를 제껴놓고. 이게 앞머리인데, 찍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요. 우리가 패턴 그리듯이, 일자로 하고, 어깨 그어주고, 차를 대뜨고요. 앞머리차를 대뜨게. 이게 지금 앞판이잖아요. 지금 앞판. 이 앞판인데, 앞판을 이렇게 가게 해갖고, 한 번에 그어줘도 됩니다. 잠옷이라고 해서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앞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판. 여기도 지금 그어놨는데, 이렇게 돼있거든요. 안쪽으로. 근데 그걸 무시하고요. 그냥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어줘서, 그냥 일자로 제껴놓고, 지금 4분의 3 시접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거는. 4분의 3 시접. 이게 완성선이 단축구멍 좀 생길 때죠. 단축구멍이 지금 보면은, 단축구멍 얘기가 생기죠, 이렇게. 네. 이거 단축구멍 대강 해도 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단축구멍 달 때요. 이렇게 달릴 겁니다. 지금 이제 밑가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밑가시 이렇게 단축구멍이 달릴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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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구멍 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가시가 있어야 되니까 이 시접 준 양에서 그대로 접은 상태에서 이걸 똑같이 잘라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곡선을 그려서 똑같이 잘라준 다음에 밑가시를 여기까지 나와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꼭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또 토박하면은 이것을 접어서, 이렇게, 약간 양을 좀 접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그대로 이제 잘라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밑단 시접은 들어가 있고요. 밑단 시접은 들어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게 대끼라 그래요. 알패탄. 우리말로는 알패탄이라 그러거든요. 시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를 때게 나중에 원단을 대고 자를 때게 시접을 줘서 자릅니다. 밑단에 시접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건 시접. 네, 이거 앞판이니까 프론트. 앞이라 그 말이죠. 이건 주머니. 앞주머니죠. 앞주머니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앞판은 떴습니다. 그럼 이제 뒷판은 떼야 되겠죠. 뒷판은 떼야 되는데, 이놈에서 이렇게 떠도 돼요. 떠도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몸판에서 한번 그대로 떠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연필로 좀 그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하기 쉽게끔, 그냥 패턴을 안 뜨고 옷을 대고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접은 앞판 키우는 만큼 그대로 키웠고요. 여기 이 선이 중앙선이잖아요. 이 선이 허리 중앙선이에요. 뒷중심이에요. 이거는 시접을 앞판에 시접을 줬기 때문에 앞판에 시접을 줬기 때문에 이 시접까지 가면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선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중앙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앞판 키운 만큼만 시접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어주고요. 여기는 할 때게 보면은 뒷판은 여유량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판보다는 뒷판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줄 때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 선대로 찍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서 여기 어깨는 똑같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선대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이제 무시하고요. 저건 이제 무시해놓고 우리가 패턴 그릴 때 그러잖아요. 여기는 일자로 가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일자로. 이제 여기 뒷내기인데, 뒷내기 남자분들, 어른들 상의가, 4분의 3, 반인치에서 4분의 3, 1인치, 1인치 많이 올라가서 1인치 4분의 1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애들이니까, 한 반인치만. 반인치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어깨선이에요. 근데 패턴을 모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어른들도 뒷판은 반인치밖에 안 들어갑니다. 반인치에서 4분의 3밖에. 근데 애들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깨선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어깨선이. 지금 맞잖아요. 근데 뒷판이 4분의 1 정도 크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꼭 뭐 어른들 양복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뒷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뒷판도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패턴을 되게 암홀자를 들 때는 항상 여기가 앞판이고 여기가 뒷판입니다. 뒷판 했을 때 이렇게 놓고 한 번에 그어도 됩니다. 이 선까지는 이 뒷품 선까지는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뒷품 선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자를 대서 이렇게 오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서이 조금, 그렇죠. 이제 가이질 할 때게 이것을 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자로. 키웠으니까 4분의 3 키웠으니까 그대로 키운 대로. 그리고 시접은 1인치 4분의 1 줬어요. 말아먹을 거니까 이렇게 말아서 접어서 이런 이것이 시접입니다. 이게. 그렇죠. 말아먹을 거니까요. 시접. 여기가 백 뒷판. 그래서 여기도 그걸 뜨게 이렇게 그어진 부분. 이렇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죠, 지금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조금 더 이제 가위질 하면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접어서 해야 되겠죠. 뒷판이니까 이렇게 접어서. 두 장이니까. 접어서 해서. 그대로 놓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시접이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자를 때게, 원단을 놓고 자를 때게 시접을 줘야 됩니다. 조명등을 안 켰는데요. 훨씬 환하죠? 이러다 보면 깜빡깜빡하고 그냥 합니다. 조명등을 켜야 되는데 켜지도 않고. 그럼 이제 앞판 뒷판하고 여기가 맞아야 되겠죠. 앞뒤가 만나면 아기가 맞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맞는데 뒷판이 약간 좀 큰 것 같죠. 여기가
8분의 1 정도. 확인 항상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깨. 어깨 확인하고. 맞죠? 그럼 이게 이제 앞맥인데, 앞맥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앞맥을 보면은, 곡선이 너무 없어갖고 이렇게 이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는 좀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 이게 옷에서 지금 그대로 떠내다 보니까 이 모양대로 이렇게 떠내다 보니까 이 모양이 패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너무 꺾여가지고 옷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쳐줘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낫죠. 자연스럽게 좀 둥그렇게 가는 것 같잖아요. 뒷판도 조금 더 쳐줘보겠습니다. 뒷맥도. 지금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돌아가는 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을 때는 이건 이제 여기 돌려서 박으려면 이렇게 해서 돌려서 박아도 되고요. 그냥 지역 이렇게 박아가지고 꺾을 때 조금 곡선을 줘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만 자르면 되겠죠. 자르면 되고. 소매만 재단을 하는데 지금 저건 소매가 반팔인데요. 소매를 반팔을 조금 더 길게 7부 소매를 만들 겁니다. 주머니 표시해두고요. 그럼 이제 앞뒷판 패턴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소매 패턴을 뜰게요. 소매 패턴을 뜨기 전에 이 암홀을 좀 사이즈를 재야 되겠죠. 암홀 사이즈를 재는데요. 지금 앞판 암홀이 이렇게 재면 됩니다. 이렇게. 3, 4, 6, 4분의 3. 여기다가 6, 4분의 3. 암홀이다 그 말이죠. 프론트, 백 암홀. 백 암홀은 패턴을 떼야, 소매 패턴을 떠야 되니까요, 맞춰서. 1인치. 이것도 6, 8분의 7. 6인치, 8분의 7. 인치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점을 찍는 것은 인치다 그 말이에요. 센치가 아니고. 이제 소매 패턴을 뜨겠습니다. 여기서 소매 패턴을 따로 뜨려고 그랬는데요. 패턴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패턴을 뜰지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옷 있는 그대로 그려가지고 옷을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패턴을 뜨는 사람들은 패턴을 떠서 하니까 이걸 봐도 이걸 안 보고 그냥 해도 되겠죠. 패턴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이 이제 여름이 지나서 계절이 지금 10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름 옷이어서 반팔이었는데 조금 키워서 두 살짜리니까 한 6인치만 좀 기장을 키울 거예요. 기장을 6인치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6인치 6인치 시접 주고요. 이제 시접을 박을 양을 1인치 4분의 1. 1인치 4분의 1. 그래서,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인치입니까? 5인치 반인데, 5인치 반이면 지금 여름 옷이니까, 겨울 옷이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한 4인치 반 정도. 4인치 반 정도만, 소매 부리를 4인치 반도 클 거예요. 한 4인치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4인치 정도? 4인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인치 이렇게 걸어주겠죠. 여기서 자를 대고 암홀 자를 대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지금 이렇게 지금 뜨는 거죠. 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핀으로 이렇게 찔러줍니다. 앞판을. 이건 앞판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건 뒷판입니다, 지금. 좀 나와가지고 찌르죠? 이건 뒷판이라는 얘기인데. 4가지요. 여기하고. 그럼 이걸 빼고. 지금 뒷판을 먼저 그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앞판을, 뒷판을 잘라, 자르고 나서 앞판을 잘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일자로 꺼줘야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꺼준 상태에서 뒷판을 먼저 그어볼까요? 뒷판을. 여기도 이제 일자로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뒷판을. 뒷판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앞판은, 아, 뒷판, 여기가 뒷판이군요. 뒷판을 잘라내고, 앞판을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같이. 먼저 뒷판을 잘라내고요. 먼저 뒷판을 잘라내보겠습니다. 지금 앞머리 이거 보니까, 이거하고 맞아야 되겠죠. 맞을 겁니다, 이제. 지금 거의 맞잖아요. 4분의 1 큰데요. 8분의 1 좀 더 크나요? 8분의 3 정도 큽니다. 지금 보니까. 8분의 3 정도 약간 좀 쳐내줘야 돼요. 너무 커요. 이 정도. 나는 겁니다. 네. 시접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이쪽에 옆에 왁기 쪽이나 암홀 쪽이나 시접이 없는 겁니다. 이제 먼저 뒷판을 먼저 자르면 되겠어요. 뒷판. 이렇게. 뒷판을 이제 잘라주고요. 펴서 앞판을 작업복 같은 경우는 앞뒷판 없이 그냥 해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아니니까 이건 앞판, 이거 밑에 치가 뒷판. 이거 지금 중심 부분이죠. 중심. 앞판은 항상 이렇게 표시해줘야 합니다. 앞판이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접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아 박을 거니까요, 이렇게. 말아 박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장이. 너무 적나요? 20살짜리라, 제가 제 손자에도 이게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른들, 성인 패턴만 떠봤지, 이 어린 유아들은 패턴을 안 떠봐놔서 참 애매합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소매통을. 너무 적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가서 입혀서 사진 한번 찍어보면 알겠죠?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래, 할아버지가 아따 해줬다. 그래가지고 좋아할 텐데. 그래서 이제 패턴이 다 떴습니다. 이제 에리 패턴만 뜨면 되겠죠. 에리만이. 여기서 보면은 맥이, 앞맥이 3인치 반이고 뒷맥이 2인치 8분의 7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재면 됩니다. 2인치 8분의 7. 그리고 여기가 3인치 반. 앞맥이 3인치 반. 그래서 높이는, 에리 높이는 2인치 반을 줬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2인치 반. 여기도 2인치 반. 그래서 이렇게 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꺼주고요. 2인치 반이니까
여기가 뒷넥입니다. 여기가 뒷넥. 여기가 백. 여기가 폴트. 지금 여기가 L이죠. 여기 끝이죠. 여기가 2인치 반. 여기 3인치 반. 여기도 3인치 반. 그러면은 3인치 반이면은 이렇게 하면은 LED가 별로 이렇게 꼬이고 잘 안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곡자를 대고요. 여기서 한 반인치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반인치 정도 똑같이 아, 반쪽에 반인치 정도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완성선이에요. 이게 지금 완성선. 완성선인데 여기에서 완성선에서 뒤 얘가 L이 깃이 끝이니까 여기에다 대고 지금 여기가 맞죠? 여기에다 대고 한 반인치 정도 L 끝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완성선이에요. 지금. 완성된 L입니다. 이거 L. 이거 이 선 이게 L이 완성선이에요. 그럼 꺾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근데 이건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접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이제 잘라 볼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깨선 표시해주고, 뒤 표시해주고, 이렇게 달리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달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거 한번 대볼까요? 맞잖아요. 이렇게 맞고 앞판 L은 여기서부터니까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어깨선하고 이건 지금 쌓이는 양이잖아요. 이건 지금 쌓이는 양. L이 여기서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L도 다 만들었고 소매도 만들었으니까 원단을 제가 이 황토 원단하고 대나무 수도 원단이 있어요. 두 번을 한 벌씩 할 거니까 같이 놓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자를 때게. 이제 두 장을, 이게 지금 황토로 물들인 천연염색이고요. 이게 대나무 수수로 물들인 천연염색입니다. 그래서 두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또 자르려면 하나씩 자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두 장을 한 번에 자르겠습니다. 지금 시접은 지금 요 밑단 시접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원단이 황토하고 대나무숱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위질도 잘 안 돼요. 여기는 이제 꺾음선에 낫질을 넣어줘야 되겠죠. 요선 밑가시고요. 밑가시는 여기서 자르면서 조금 위에는 크게 자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시접을 안 줬으니까 시접을 줘야 되겠죠. 2cm 시접을. 꺾임선 표시해주고요. 1cm만 시접을 주고 자르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자르면 됩니다. 꺾임선에. 지금 이게 꺾임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 꺾어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꺾어서 여름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판이 지금 재단이 됐거든요. 낫지 넣어줬고, 여기도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넣어줬죠. 꺾임선이. 그리고 다른 데는 뭐 표시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송곳질로 해도 되는, 송곳질로 해서 조금 안쪽으로 이 구멍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나무 숯이나 이 황토는 여기 송곳질로 표시가 나옵니다. 이게 안 없어져요, 잘.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앞판은 재단을 했고요. 뒷판을 재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뒷판은 지금 놓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1cm 시점만 주고요. 쭉 1cm 시점만 주고 일단 꺾임선 표시해주고 뒷판 중심선 표시해주고 여기는 표시를 안 해도 되죠. 이거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판 끝났고요. 이제 소매하고 에리만 재단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재단을 할 때는 밑에 치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이렇게 적잖아요, 지금. 적어서 원단을, 황토 원단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cm만 시접이 걸리게끔 하고요. 더 내리면은 여기가 걸려서 시접이 없어서 최대한 이것이 지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단 잘라주고요. 에리를 재단하는데요. 에리는 나중에 그릴 필요가 없고 1cm 정확하게 잘라놓으면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뭐 양복 에리 같은 건 그려서 박아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안 그리고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은 그대로 다대지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안쪽에 들어가는 에리는 바이어스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쪼가리 가지고 이걸로 이어가지고 바이어스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시접을 정확하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 1cm로 그대로 박으면 되잖아요. 힌지 붙여서 이거 뭐 그리고 자식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안쪽에 에리는 이렇게 이어가지고 정바이어스를 이렇게 재단했습니다. 이건 욕구지고요. 이건 다대지라고 합니다. 다대지. 안 늘어나잖아요. 이건 욕구지.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박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려가지고 힌지 붙여서 그려서 박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다를 해야 되겠죠. 시다라는 것은 일본 말인데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준비. 지금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오모데 겉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건 안쪽에 정바이스 잘랐잖아요. 정바이스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박을 겁니다. 이렇게 심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박아서 에리를 만들어가지고 달게 달면 되겠죠. 몸판에 심지를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심지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깎을 때는 이게 맹암이거든요. 맹암을 대고 이렇게 대가지고 그냥 이렇게 깎으면 됩니다. 동그랗게 당겨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 훌륭한데요? 그러게. 그러면 이제 이걸 반대로 놔야 되겠죠. 명암이 붙어버린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놓고, 꺾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게 상위가 두 개인데요. 대나무 숯하고 황토하고 두벌이에요. 때문에 이건 먼저 실 색깔이 형광색으로 지금 했거든요. 황토색은. 그래서 황토색부터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나무 숯을 할 겁니다. 아, 그런데 LED를 안 만들었군요. 시접을 아까 자를 때에 1cm만 딱 줬잖아요. 그래서 그리지 않고 그냥 박았습니다. 몸이 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라 쪽에는 이렇게 먼저 시접을 한번 박아줬어요. 넘어가기 좋게끔. 다림질도 하기도 좋고, 옷을 입었을 때 까지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아요. 까진단 말은 사투리인가요? 그래서 이게 안에다가 이렇게 끝에 박을 때는 실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당겨주면은 끝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이렇게 실을 넣다 보니까 이게 잘 못 넣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빼고. 저쪽만큼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실을 여기다 딱 꽂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시접을 잘라주는 거예요. 똑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맞춰봐야 되겠죠. 그러니 양쪽이 맞아야 되니까요. 똑같이 해서 그대로 이제 달면 됩니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대로 LED만 이제 달면 됩니다. 그럼 미싱에서 이제 박아가지고 완성을 LED를 만들 때는요, 지금 이 선이 1cm로 박을 거거든요. 여기가 LED가 지금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릴 거예요.
달릴 건데. 이 안쪽에는 여기 접어줘야 됩니다. 미리서. 미리서 접어줘서 LED를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아서 나중에 안쪽에서 때릴 때 이렇게 여기다 위에다 때려야 이 시접이 안 보이잖아요. 이 제께서. 박을 때게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먼저 박는 거예요. 그러면 좀 LED를 지어야 되겠죠. 이만큼 밑가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것은 이 안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박으면서 보면은 그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접을 거고요. 저희 손자가 두 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를 생각해서 세 살 될 때를 생각해서 기장을 조금 키웠고요. 이렇게 해서 황토 물 들인 거, 황토를 다섯 번을 물을 들인 거예요. 이것은 대나무 수술, 담양이 대나무 숯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나무 숯으로 다섯 번 물 들인 겁니다. 그래서 잠옷을 만들었어요. 한 벌을 만들었는데 바지는 찍었고요. 네, 한 벌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의고, 이건 하의죠. 봐도 다 보면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손자가 두 살이어서 할아버지로서 한 번씩 이렇게 황토 대나무 숯, 대나무 숯 황토 물들인 거, 대나무 숯 물들인 거 해서 한 벌로 이렇게 해서 두 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나무 숯이나 황토를 물을 들여가지고 입어보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감촉이 아주 좋아요. 이게 지금 60수, 80수짜리거든요. 80수라 굉장히 원단이 부드럽고요. 여기다가 이 황토물을 들여놓고 대나무 숯을 들여놓으니까 아주 감촉이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천연 염색이 얼마나 좋은가 잘 모르는데요. 천연 염색 진짜 좋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베개 입을 해도 좋고 이불을 해도 좋고 잠옷을 만들어도 감촉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불을 해서 덮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굉장히 상쾌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선물을 손자에게 주는 겁니다. 큰 손자에게. 또 손녀도 있습니다. 또 손녀 옷을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